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준의 일본의 경제 보복, 제2, 제3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민간에서 풀어보겠다라며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뉴스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필두로 일본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대북 제재를 대한민국이 위반했다. 그것도 안 지키는 한국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경제 보복한다. 대북 제재를 갖다 붙여 보복을 정당화한 아베. 동아일보 오늘 제목 잘 뽑았어요. 한국 대북 제재 지킨다고 말하지만 무역 관리도 징용처럼 약속 어길 듯하다. 이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일본에서 수입해간 물자를 대한민국이 북으로 유입한 것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 여야 한마음으로 일본에 대응을 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이거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일대체 정말 분과 초를 다투는데 정작 일본 내의 현장 사령탑 역할을 하는 주일경제공사 우리나라 사람 임명돼야 되는데 4개월째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모욕,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몰랐던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경제고사 전임자가 왜 물러났냐면 그 적폐 논란 때문에 이분도 지금 귀국을 했고 정부가 후임을 아직 못 뽑았다. 일본 경제 산업성 정보 수집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총리 관저에서 보복 리스트 만든다. 외무성이 한국에 알렸지만 무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도 좋지만 주일경제공사 4개월째 비워두고 적폐할 만큼 급한 건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일 갈등 소방수로 나선 이재용. 결국 민간에서 풀기 위해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반도체 재책 회의한 이후에 일본 출장을 가는 모습.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일어가 능통하다고 해요. 일본 경제인들과 직접 만나서 풀어보겠다. 우리한테 왜 안 파냐. 그러지 말고 좀 팔라. 뭔가 뾰족한 대책을 찾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논란입니다. 아기를 안은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을 마구 폭행했고 두 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말입니다. 가정폭력 키우는 남편 신원 보증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 아주 잘 썼어요. 무차별 구타 영상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편 긴급 체포했어요.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국내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더 들여다보니까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이 같은 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가부장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국적 취득 때 신원 보증을 하는 게 이게 족쇄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꾸 그러면 너 국적 내가 취소해버린다 라는 보복, 협박까지 비일비재하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번 일 때문에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까지 그 남편까지 모두 싸잡아서 손가락질할 일은 아닙니다만 10명 중 4명이 이런 폭행이 있다면 다시금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당에서 김칫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공식적으로 장관 지명도 안 됐는데 조국 수석이 청문회에 대비해서인지 1200자 해명글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자녀 학교 폭력 갑질, 사학재벌 논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글을 여당 일부 의원에게 보낸 건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칫국부터 마시다니 장관 욕심이 빚은 코미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필에서 조국 수석이 이른바 김칫국을 마셨다라는 야당의 비판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되는데 한국일보가 일면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지난 4월 개인적인 친분 모임에 동석을 했는데 두 사람은 일각에선 검찰의 독립성 기대를 이미 저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해명 요청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 침묵 모드다. 이에 대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해 살 만한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